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나와 있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한 열흘 좀 넘으셨나요? 평생 검사로 지내시다가 이게 정치인으로 전환하신 지가 할만하십니까? 어렵습니다. 네.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네, 뭐가 가장 어려우세요? 뭐 다 어렵죠. 처음 하는 거니까. 여당에서는요, 이제 좀 시간이 지났는데, 네. 윤석열 바람은 사거로 들 거다. 네. 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처럼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뭐, 반박이라도 좀 하실 게 있으십니까? 글쎄, 뭐, 제가 그런 주장에 대해서 뭐, 반박할 거는 없고요. 저는, 뭐, 공직생활을 할 때나, 또 제가 이 정치를 하기로 마음 먹고, 이제 시작하면서부터나, 네.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뚜벅뚜벅 걸어가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정반대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자, 이 정권 교체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네. 꼭 윤석열이어야 됩니까? 혹시 뭐 더 좋은 후보가 나오면 또 다른 선택지도 있는 겁니까? 정권 교체를 확실하게 네. 국민들께 약속드렸고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떠한 그 선택도 할 것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건 뭐 상대 진영 공약이긴 하지만 이재명 경기지사 이제 기본소득 공약 네. 지금 이제 여권에서도 공격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국민 전체에게 그 현금을 나눠주는 것 자체를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만은 네. 그 재원 조달이라는 문제에서 그게 과연 정책 효과가 얼마나 날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많습니다. 네. 현금 지급은 좀 취약계층의 그 정책 목표에 딱 부합하게 네. 제대로 지급을 해야지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이 정책은 저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사실 계속 입당을 네. 압박은 하고 있어요. 근데 네. 만나셨잖아요, 그죠? 네네. 뭐 목이 칼칼하니까 맥주 한잔 하자, 뭐 이런 보도 나왔는데, 맞습니까? 먼저 만나자고 하셨던데. 네네, 그랬습니다. 만나보니까 네. 어떠셨어요? 뭐 굉장히 아주 그, 뭐라 그럴까, 즐거운 시간이었고, 네. 어떤 인간적인 매력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느끼고 호감을 갖게 됐습니다. 30대 네. 정치인 꽤 나이 네. 차도 아는데, 뭐 전혀 네. 문제 없으셨습니까? 아무래도 정치에 대해서는 네. 저보다 더 경험이 많아서 그런지 제가 네. 배울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정권 교체를 위해서 같이 일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네. 없다. 이렇게 저는 뭐, 받으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주요 정치인들을 이제 계속 네. 만나고 있는데, 네. 겉에서 보기에 한 네. 명과 만남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김종인 사실 전 위원장인데, 네. 만나는데 무슨 장애가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국민과도 만나고, 또 전문가들도 뵙고 네. 또 정치인들도 뭐 어떤 진영에 관계없이 제가 뵐 수 있으면 뵙고 뭐 그런 거기 때문에 또 뭐 적절한 때가 되고 이러면 얼마든지 뵙고 또 풍부한 정치적 경륜에 대해서 저도 뭐 네. 좋은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김종인 위원장은 사실 이제 네. 그동안 내각제 개헌 네. 관련해서 좀 관심이 많은 걸로 들려왔는데 이 네. 내각제 개헌 비롯한 이 권력구조 개편이나 이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개헌이라는 것은 국민이 제대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네. 국민을 위한 이제 개헌이 돼야 하고 네. 저는 대통령제라고 하는 이런 삼권 분립제도 하고 네. 그리고 이런 뭐 영국에서 발언한 이런 의원 내각제 하고 네. 어느 것이 권력 분립에 더 좋은지 네. 하는 것은 결국 정치 현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또 내각제도 잘못 운영이 되다 보면은 네. 또 진영에 의한 그 이 권력 독점이 될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대통령제보다 내각제가 낫다. 네. 이렇게는 저는 말하기 좀 어려운 것이 아니냐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 사람들을 계속 만나고 다니신다고 네. 했는데 뭐 네. 이탈 진보를 흡수하기 위해서다 이런 평가도 있지만 586 운동권 네. 출신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사실 네. 현 정부의 이 집권은 주요 세력 중에 하나가 이제 586 운동권 세력인데 네.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사실 80년대 그 오목한 시절에 네.
고초를 겪으면서 나라의 그 민주화를 위해서 그 열심히 그 뛰신 분들에 대해서는 네. 경의를 표합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일부가 이 어떤 지나친 좀 동지 의식으로 뭐 정치권이라든가 또는 뭐 이런 시민단체 또는 기업 이런 데에서 그 당시에 희생하신 네.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또 나름대로 어떤 보상과 기회를 받았는데 그게 좀 동지의식이 너무 지나친 부분이 있지 않느냐. 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자녀들까지 네. 어떤 또 특혜를 받는 네. 그런 법안도 나온 걸 보고 좀 우려할 부분도 많이 있다. 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당시에 그 민주화운동 열심히 하시고도 지금 또 자기 분야에서 그런 그 과거의 그 공로를 전제로 하지 않고 또 열심히 사시는 분들도 많고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입장과 그 현실이 좀 모순되지 않게 일관성을 좀 가졌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영환 전 의원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전해져요. 문재인 정부의 실정은 민정의 실패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전해 들었는데 네. 저희 민정 얘기 나오면 이제 사실 이제 인사 부분하고 연결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인사 검증 부분을 이제 네. 민정이 담당하고 있으면서 네. 좀 뭐 내로남불도 사실 여기서 나온 네. 측면도 좀 있는데 네. 윤석열의 인사는 현 정부 인사와 많이 다를까요? 무슨 진영, 네 편, 내 편 이런 거 가리지 말고 네. 국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어서 잘 펼칠 수 있는 네. 그런 유능한 사람을 잘 발탁을 해서 쓰는 것이 이제 중요하고 네. 또 아무래도 이제 검증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리 유능한 그 공직자라 하더라도 국민들이 그 도덕성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면은 네. 그런 공직자들의 그 일이 결국은 그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더 중요한 부분은 국민을 잘 먹고 살게 해드릴 수 있는 네. 유능한 사람들을 널리 발탁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현 정부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좋은 사람 네. 쓰려고 해도. 네. 그거는 이제 저는 그것도 아까 이제 그 586의 동지의식 내지는 과거의 엄혹한 시절에 같이 일했던 그런 사람들끼리 네. 그런 동지의식 또 우리 아니면 서로 믿을 수가 없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제한을 두고 하니까 인재가 없지 우리나라에 왜 인재가 없겠습니까? 너무 많아서 문제죠. 네. 뭐 너무 이런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인사 얘기하셨으니까 혹시 뭐 초대 국무총리를 누구로 할까 이런 거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어떤 네. 사람을 같이 일하면 좋겠다. 제가 늘 그 자유민주주의라는 이 정신을 가지고 네. 뭐 진보니 보수니 뭐 중도니 하는 모든 이런 그 정치적인 입장의 이 스펙트럼들이 다 통합이 되어야 한다라고 네.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국무총리는 네. 뭐 제가 그냥 일순 드는 생각은 네. 이런 통합형 인물. 경험도 있고 유능하지만 네. 통합형 그런 인물을 모실 수 있으면은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통합이라면 혹시 지역 세대 뭐 어느 쪽 통합에 조금 방점이 네. 있는지 조금 거기 더 구체적으로는 생각 안 해보시죠? 뭐 지역이나 네. 또는 뭐 정치적인 뭐 입장이라든가 네. 이런 게 아무래도 중요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네. 이제 검찰총장으로 임명도 해준 사람이고 네. 뭐 마지막에 우리 검찰총장이라는 네. 말도 썼는데 네. 대통령에 대한 좀 감정은 어떠실지 좀 궁금을 합니다. 네. 모든 공직자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네. 특히 이 사법 준사법 기관의 공직자는 임명이 되는 순간 네. 그 임명권자의 그 뜻을 받드는 것보다는 법과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그 임명권자와 임명받은 공직자 사이에서의 어떤 그 인간적인 이런 그
그 신뢰 내지는 이런 것들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네. 저는 뭐, 그, 대통령에 대한 그런 그, 제가 공직자로서 또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제가 지킬 것은 저는 지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여당에서는 정권 교체를 세게 외치셨을 때, 네. 그래도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검찰총장인데 좀 예의가 없다 이런 표현도 썼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말씀하신 네. 거 보면 충분히 그거에 네. 대한 할. 제가 뭐 인간적으로 제가 정치를 하든 뭐라든 간에 기본적으로 그 어떤 인간적으로 그 최소한의 어떤 네. 그 좀 그 벽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그동안 제가 임명된 이후부터 퇴직할 때까지 저는 막 제가 제 임무 자체는 국민만 바라보고 일해야 되는 일이기는 합니다만은 네. 그래도 임명권자인 그 대통령에 대해서는 저는 지킬 거는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런 그게 또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해왔고요. 그래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좀 이제 전직 대통령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 네. 적폐 청산 당시에 네. 관련 수사를 참여를 하셨는데 보수 진영에서는 여전한 반감이 있는 쪽도 네.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생각해도 그때 수사가 좀 옳았다고 보시는지요? 네. 뭐 제가 그 또 위로는 뭐 총장이나 특검 그리고 또 많은 동료 후배들하고 이제 일을 해가면서 네. 저희들은 뭐 법과 원칙 이외에는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이 많은 국민들에게 또, 또 당사자에게 그 많이 힘들게 해드린 것도 있겠지만 그거는 뭐 법을 집행해야 하는 네. 그 검사의 숙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이렇게 좀 사면 관련해서 이제 워낙 네. 관심들이 많으니까요. 문재인 정부에서 이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사면을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 네. 그러면 혹시 뭐 이제 대통령이 되셔서 취임해서 네. 사면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른다면 사면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글쎄,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마 국민들의 의견을 많이 살펴서 네. 판단하지 않겠나 싶고요. 네. 이 사면이라는 것을 헌법에 대통령 권한으로 두고 있는 이유는 국민 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국민 통합에 이게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네. 그건 대통령이 그런 결단을 내려야 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조금 출마 이후에 각종 네. 이렇게 흔히 말하는 이제 네거티브 공세라는 네. 걸 이제 네. 받아보셨는데 예상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열흘 동안. 뭐, 충분히 네. 예상했습니다. 네. 사실 이제 그 중심에 이제 네. 처가 이제 들이 네. 있는데, 네, 어떻게 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지금도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네. 뭐 아무래도 가족이니까 마음이 편치는 않겠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기로 나선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국민들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 법과 원칙에 따라서 네. 또 공정하고 그 누구에게나 그 예외 없이 평등하게 그렇게 법이 그 적용이 돼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 이외에는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자, 근데 이제 사실 네. 이제 MBC 기자가 네. 이제 이 아내분 관련한 네. 이제 논문 의혹을 취재하는 네. 과정에서 네. 경찰을 사칭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취재 윤리를 넘어서는 거다라고 고발을 했는데 네. 혹시 고발까지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뭐 이거는 뭐 저희 뭐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네. 이런 식의 그 취재에 대해서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네. 그 묵과할 수 없다는 그런 판단이었습니다. 네. 그래요. 처음에요. 저 네. 페이스북 이제 소개글에 네. 애처가라고 네. 올리셨어요. 사실 좀 흔히 보면 늑장가를 이제 드셨는데 네. 애처가라고 올린 이유가 뭐 있으십니까? 따로 별도로? 네. 그 뭐 집사람 저희 그 아내를 네. 그 좋아하니까 네.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을 것이고 애처가라고 안 하면 그 집에서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대부분의 그 남편들이. 네. 그냥 그렇게 받아주십시오. 그래요. 네. 네. 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윤석열이 만들고 싶은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저는 뭐 자유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되는 나라인데 그 자유민주주의에 자유가 들어가니까 그게 뭐 너무 그 보수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안에 다양한 그 생각들이 다 포용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약자에 대해서 늘 배려하고 포용하는 네. 그래서 역동적이고 공정하면서 포용적인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윤 전 총장 뒤에 이제 네. 공정과 상식으로 네. 바로 세우겠다는 글이 네. 글귀가 써 있는데 꼭 네. 그런 좋은 정치 해주시길 그렇습니다. 바라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었습니다.